지난 4월 나는 두타산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고프로 7. 장점은 작다는 것이고 단점은 작다는 것이다. 센서도 작기 때문에 야간에는 화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저조도 동영상 촬영은 어렵고 장노출을 통한 야간 사진 촬영을 활용하기로 한다. 실패다. 날 찍어줄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야간 사진 랩스를 활용하기로 한다. 타임랩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된다. 다음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최소 30초 이상 가만히 있으며 얻어낸 썸네일 후보들이다. 처음으로 사진다운 사진을 얻어냈는데 바로 뒤에 조명을 배치한 탓에 등과 뒤통수에 하얗게 반사된 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위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조명을 멀리 배치할 수 없었고 디퓨저, 즉 필터로 조명을 조정해보기로 했다. 이외에도 나뭇잎이나 양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었으나 접전 끝에 에어매트 케이스로 최종 결정되었다. 마치 열심히 쓴 글을 나중에 읽어보면 오그라들 듯. 지금 보니 이것도 빛반사가 있지만 당시에는 제법 괜찮게 느껴졌다. 못했는데 잘했다.